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블로거 H스테레오예요. 오늘 일전 영상이 제가 이제 그 아이코젠 앱 이용해서 이제 헬스장 이용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한달 제가 다녀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지금 이 멤버십을 계속 제가 이제 이용하면서 그때 1차 때 제가 영상을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게 아이코젠이라는 앱은 전국 운동 멤버십 앱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국 8만여 곳 어디서나 본인이 가입한 멤버십 그 그룹 이하의 시설들은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추가 금액을 내면 이제 카페나 영화관 이용이 가능한 프리미엄 멤버십 이용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근력 운동을 좀할 건데, 운동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말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일단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긴말할거 없이 그냥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처럼 똑같이 이제 어떻게 시설 입장하는지 그것도 보여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스장에서 봐요. 이제 퇴근하고 운동하러 갑니다. 머리가 지금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묶었으니 좀 흉해도 양해 부탁드리며. 노년동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저기 뭐야. 침수 사태가 좀 발생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서울이. 다행히 오늘 좀 깼네요. 나뭐 아무튼 이제 지금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때 갔던 액트짐으로 갈 거예요. 네. 그 헬스 앞에 오면은 이 아이코젠 앱을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이용하기를 누르고, 네, 저는 지금 액트짐 와 있죠. 액트짐 들어간 다음에 이 밀어서 이용하기 이렇게 당겨주면 액트짐에 이용 승인 요청합니다. 막 뜨거든요. 확인 버튼 누르고 감사합니다 멘트 떴죠. 그럼 이제 입장하면 돼요. 일단 스타트로 가볍게 런닝 좀 해주고. 아, TV 보고 싶은데 TV가 안 나와, 여기는. 그게 좀 아쉬워요. 원래 야구 보면서 러닝하면은 시간 금방 가는데. 일단 좀 걷다 뛰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근력 운동을 좀 보여드려야 돼서 적당히 하다가 바로 근력 갈게요.